저 이장할 때 저희 모르게 한손으로 자기네들끼리 했어요. 저희가 둘째인데. 어머머, 아무리 그래도 형제 시간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 유산 뭐 관여도 못했다. 그렇다고 본인 조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형님은 자기가 피해갈 수 있는 나를 뺏겠어, 안 뺏겠어? 그죠? 어떤 누구도 모든 10명, 5명, 20명이 좋은 날은 안 나와. 반갑습니다. 네. 성함이 어머니. 자, 우리 어머니 지금 올해 68세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신점이라 나온 대로 얘기할게요. 어? 이제 어머니 67, 68, 69세까지는 고비 산천을 넘어야 돼. 이거 집안에 신경을 써야 되는 우환이 생기고 이동, 거동할, 움직여야 되고 몸수, 건강수에 문제가 생겨야 되고 구설, 시비가 따르니까 가족 간의 다툼, 대립 이것이 이제 나오는 시절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서씨가 친가고 외가, 엄마 쪽은 어떻게 돼요, 성이? 김, 경주김. 김 씨는 외가예요. 자, 김 씨하고 서 씨하고 집안 윗대를 보면 저 같은 무당의 신줄이 있네요. 우리 어머니도 DNA 속에 신기가 유전이 됐으니까 촉이 좋고 감이 좋고 육감, 직감, 예감, 선모 이러한 것들이 엄마도 있어요. 산소를 만진 게 있고 산소탈, 묵은 상문. 묘를 선산이 됐든 뭐를 이장했냐, 화장을 했냐, 합장을 했냐 이렇게 만진 게 나와 있어 없어? 저희가 가족들이 다 의의가 상했어요. 그게 오래됐는데 예. 시댁조? 네, 시댁조죠. 그래서 이장할 때 저희 모르게 산소를 자기네들끼리 했어요. 저희가 둘째인데. 그러면은 성묘도 못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찾아서 간 지가 한 3년 돼요. 어머머, 아무리 그래도 형제 시간에 돈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 유산? 네네. 유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오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서는. 근데 이게 딱 나오는데 어떡해요, 어머. 그러면 저희는 사실 거기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머니. 이제 내가 설명을 할게. 네. 그 장남 되시는 큰 집에서 자기 의지대로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우리는 가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뭐 관여도 못했다. 그렇다고 본인 조상이 아닐까? 그리고 형님이 교회를 다니든 절에 다니든 선산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거는 상식이잖아. 그러니까 형님은 자기가 피해갈 수 있는 나를 뺏겠어, 안 뺏겠어? 뺏겠지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형제가 10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뭐 근데 어떤 누구도 모든 10명, 5명, 20명이 좋은 날은 안 나와.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장손인 그분이 형님이 묘를 만질 때는 자기네 집안 다 피해가는 날에 자기네만 딱 한 거야. 그래야 날이 나와. 둘째 형, 셋째 형, 넷째 형 이렇게 줄줄이 모든 식구가 좋은 날은 날이 없어, 어머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머님 억울하잖아. 억울하지. 난 하지도 않았어. 난 가지도 않았어. 난 보지도 않았어. 내가 왜 이렇게 될 수 있지? 어머니 죽인다 그랬어. 어찌 됐든 그 부분에서 묘를 만진 게 나오기 때문에 조상의 바람이 부른 게 나는 보이기 때문에 엄마가 일곱, 여덟, 아홉에 벌써 일곱에는 성주가 뜨고 성주 바람이 불죠.
요때 온도 받아주거나 자정을 시키면 상당히 좋은데 내 눈엔 그게 안 보였고, 네. 그 다음이 마음이 뜨고 그냥 내가 우울하고 눈물이 나오고 사는 게뭔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무기력하고 자다가도 분하고 내 눈엔 뺏긴 걸로 나와. 목이 있었어. 아빠 목이 있었어.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날도 안 보고 털도 안 보고 나를 통째로 맞아요. 그냥 형님이 그냥 한 입에 꿀꺽 한 거야. 막말로 얘기하면 그거 소소원감인데. 그렇죠. 그럼 이 산소탈이랑 묵은 상무는, 묵은 거는 몇년 묵은 거예요. 이게 돌아가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집안에 친정 쪽이든 시댁 쪽이든 이게 있어요. 누구야? 관계가 하나가 아니에요. 말씀하기 곤란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안 풀었으니까 묵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명을 다 못했다는 게 나오니까 안 좋게 간 거죠. 조카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네 명을 마음 못했다 같이 하잖아. 타고 가다가 그냥 한꺼번에. 두 명이 그냥 그러니까 네 명을 제대로 못한, 이렇게 비명 행사한 거지. 그러니 그게 한이 얼마나 있겠으며, 지금 산소 만진 거는 나는 아무 짓도 안한 거야. 조카 보고 뭐 오토바이 타라고 했겠어요. 뭐 나가 떠밀기를 했겠어요. 산소를 팔아먹으라 엎으라고 했겠어, 엄마가. 근데 참 희한하게 이렇게 엮인 거죠. 근데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보통은 구슬에서 풀어라 이 말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굿이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니까 조만한 치성이라도 해서 급히 풀어라 하는 건, 엄마가 내년에 아홉수가 치고 나가서 되게 안 좋아요. 몸으로도 칼이 들어오고, 이렇게 몸수가 아홉수에 치고 들어오는 데다가 제 눈에는 다시 연결이 돼. 그 시댁 쪽 형님들이나 뭐 이렇게 친인척이 잘했네 못했네, 니네가 그때 위조 관제 소송, 응? 소, 너 이제 분하니까 이건 아니다. 내 목을 돌려달라. 어떠한 식이 됐든 이게 제대로 대립이 들어오니까 어머니 마음고생이 되게 심하게 할것 같아. 식구들하고 대립이 이게 제일 먼저 떴잖아. 저는 물어보지 않고 제가 나오는 대로 얘기한 게, 첫 봤다가 집안의 우환이잖아. 몸에 이상이 오고 구설, 시비, 대립, 다툼. 거기다 이제 낙상이 있으니까 어머니 계단 진짜 조심해야 돼요. 겨울이 됐든 지금부터야 눈이 옷을. 안 보이니까 제가 농내장이거든요. 그래서 안 보여서 사실 계단 같은 데가 항상 늘 조심스러워요. 그래갖고 요새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더안 보여가지고. 단백질이 끼는 거예요. 눈에 이게 막이 하나 끼죠. 아홉수에 몸만 조심해. 지금 이 상황이, 사람이 무조건 오래 산다고 복 받은 게 아니야. 맞아요. 사지가 멀쩡하게 워킹하면서 하면서 뭐 오래 살아야지. 벽에다가 똥 칠하고 오래 살면 자식들 고생하지 뭐 하겠어. 엄마 멀쩡하니까 지금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셔야 그 다음에 70대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제발 겨울에 낙상 조심하시고. 시부들끼리 또돈 갖고 싸우는 게 나와요. 그러니 아버님한테도 우라병이 두분다 있는 게 나오니까 여기 심장, 여기 열이 한의원에서 얘기하면 화기가 찬다. 조심해야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조상님들 천도 좀 이제 하는 게, 그 제명을 다 못한 청춘 객사만 있는 게 아니라 폐활형, 그 다음에 간암 같은 암으로 투병을 했던 할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복수 차셨던 분도 계시고, 배에 복수 딱 나와요. 자살하신 분도 있어요. 딱 이제 전쟁 난리통에 또 돌아가신 분도 계셔서, 이 머리
다치고 손이 이런 부분이 훼손되신 분이 있어요. 뭐 폭탄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씩 신가물이 솟구치면 팔다리가 엄청 쑤시고 아플 거야. 머리도 아프고. 맞아요. 그렇게 가신 분이 지기를 주는 거고 이제 엄마가 지운 유산된 아기도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 태아령 썼잖아. 그런 것도 보이고 또 서류 문서도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관제랑 소송이 같이 들은 거야. 고소를 하든 소송을 하든 의료 사고가 됐든 보험 청구를 하든 모든 거에 서류가 한 개가 아니야. 그래서 돈 관계, 돈부터 보험 이게 이제 뭐 유산에 대한 어떤 부부, 집, 부동산 이 같이 다 있어서 9세는 엄마가 굉장히 힘들 거다. 마음고생 몸 관리하시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 네. 화이팅. 그리고 건강 챙기세요. 애쓰셨어요. 오시느라고.